우리 혼자가 좋아도 꼭 동반자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요. 그렇지. 여행을 혼자 참 좋아하거든요. 어릴 때는 주말마다 기차를 탔어요, 혼자. 그 이거 간판 안 보고. 그냥 돈 들고 가서 지금 바로 출발하는 첫 기차 주세요. 그리고 그 나중에 타고 나 이거 보면 아 여기까지 가는구나. 야, 완전 그 쪼는 맛이 있네. 이동을 안 할 줄 알았는데. 전 영화가 아니에요. 쪼는 맛. 그래서 그냥 거기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주변에 산꼭 있잖아요, 한국에. 그럼 산 올라갔다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와요. 그렇게 옛날에 했었는데 그 이제 우리 멤버들 그 같은 미스터 최하고 뭐 작가분하고 그 팀들하고 이제 구름 투를 한때 엄청 많이 했었죠. 구름 투? 그 룰이 딱 몇 가지가 있고 비가... 구름 따라 가는 것. 구름 따라 정처 없이 그냥. 정처 없이. 근데 지도를 펴요. 이렇게 옛날에 지도 많이 팔았잖아요. 그럼 일단 껌을 씹어봐. 그리고 이제 눈 감고 뱉어요. 그럼 그게 어딘가에 붙을 거잖아요. 여기 붙은 대로 엮는다. 어떻게 됐든 간에. 어떻게 됐든 간에 엮는다. 그리고 고속도로 절대 안 탄다. 국도로 간다. 그리고 누가 자고 싶으면 무조건 차 세워서 어디로 가서 잔다. 누가 배고프다 무조건 차 세워서 먹는다. 진짜 좋다. 그렇게 그냥 딱 룰이 몇 가지가 있고 끝나는 날이 주로 없어요. 그러니까 그게 3일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재밌으면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름 따라가 그런 그게 꼭 1년에 한 번은 있었고요.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해외가 됐다가 좋네. 네, 1년에 한 번 어디 꼭 간다. 떠난다. 나 진짜 그 저기 기루하고 나중에 풍자하고 국주하고 세상 한번 떠나봐. 그러고지가요. 저희는 삼보도 못 가서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. 아니 아니 메뉴판에다 껌 이렇게 뱉으셔가지고 그거 누가 먼저 먹나 할 수 있어요.